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이제 좀 있으면 눈이 쌓이겠죠. 아, 지금 이 데크에 이제 슬슬 눈이. 지금은 밤 10시네요. 눈이 이렇게 쌓이고 시작합니다. 저희 집 앞은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집 앞에 가로등 하나가 없죠? 이렇게 껌껌합니다. 이 불을 끄면 완전히 칠흑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별을 보기 위해서 산속에다가 집을 졌는데 별을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거 불을 설치 안 하고 현관불만 지금 있어갖고 지금 요 앞에가 이렇게 요 현관불 킨 데만 앞에만 보이는 거지 지금 거의 안 보이고 이게 이제 밤새 눈발이 세질 것 같습니다. 엄청 세지고 아 오늘 눈이 많이 올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는 진짜 못 내려가겠습니다. 갇힐 것 같아요. 갇혀서 며칠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잤어? 어? 살짝 쌓였습니다. 아주 많이 오진 않고 바람 많이 부네. 바람은 우리 애들은 신났네요. 이놈들은 눈이 와야 좋아하니까 죽어야 돼. 어우 내 손도 날아가려고. 바람 진짜 많이 부네. 어우 추워.
아, 오늘은 뭐 출출할 때 먹게 누가 좀 파리바게뜨 빵을 좀 갖다 줬어요. 그 빵을 좋아하는데 살이 찔까봐 빵을 한동안 안 먹었었죠. 안 먹었었는데 지금 갖다 주니까 버릴 수는 없고, 원래는 이걸 좀 옛날 같았으면 버터에다 굽는데 우리는 오늘은 그냥 굽지 않고 하겠어요. 이게 좀 잡곡이 들어간 현미 이런 게 좀 들어간 그런 거거든요. 최대한 좀 건강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머스타드, 이거는 좀 콜드그레이시, 그러니까 뭐 그 겨자씨도 들어가 있고 콜드그레이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클 같은 것도 좀 섞여 있어요. 피클. 이거는 뭐 더 이상의 뭐 그렇게 특별한 걸 안 해도 아주 맛있습니다. 원래는 이 머스타드가 맛있으려면 여기다 꿀을 좀 타면 되는데 저희는 꿀을 좀 안 타죠. 이거는 양파하고 파슬리만, 양파하고 파슬리만 들어간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도 뭐 그렇게 건강에 좋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많이는 아니고 빵에 바를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샌드위치가 어떻게 보면 재료 준비하는 시간 빼면은 아마 음식 해 먹기는 제일 편할 거예요. 간편하고, 그죠? 많이들 해서 드시잖아요. 여기다 이제 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아보카도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겠죠. 그죠? 여러 가지 넣는데 상추를 좀 넣고요. 이게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햄입니다. 햄. 햄은 두 장 넣겠습니다. 동그란 샌드위치 생햄을 이렇게 두 장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시다시피 맛살입니다. 맛살도 이런 식으로 전 가운데로 갈라주세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렇게 거미줄처럼 클러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흐트러지니까 이제 제가 여기다가 요거는 양배추하고 양파, 양배추하고 양파입니다. 양배추하고 양파를 제가 썰어서 물에다 담가 놓은 거예요. 물에서 담가야지만 양파의 그 매운맛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양파 샌드위치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이를 올려주겠습니다. 토마토 올라가겠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이제 얘를 하나 덮어줘요. 안 그러면 빵이 다 젖거든요. 빵이 다 젖기 때문에 얘를 좀 살짝 덮어줄게요. 이제 케찹을 뿌려도 돼요. 토마토 케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케찹을 좀 뿌려도 됩니다. 그럼 뭐 아보카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베이컨도 들어갈 수 있고 계란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죠. 이렇게 두 개를
이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 눌러 놓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놓고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한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눌렀고요. 조심스럽게,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떼어냅니다. 떼내고, 잘 눌렸죠? 이게 이렇게 있으면 놓고요. 이게 원래 이 가생이를 다 자르잖아요. 이렇게. 네? 원래는 안 잘라도 돼요. 아깝잖아. 다 먹어도 되는데,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르는 거겠죠? 근데 이런 샌드위치,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샌드위치는 사실 안 잘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자르는 거니까. 이렇게 된 게 이제 완성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딘지 가셔서 바로 가서 먹어도 되고 드시고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그 모양이 이쁘게 나오겠죠. 이러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속에 내용물까지 다 싸지죠? 그죠? 아까 버릴 것도 없고 이 상태에서 그냥 딱 썰어서 먹으면 돼요. 자, 오늘의 요리 다 끝났습니다. 요리도 아니죠? 무슨 샌드위치가 요리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도가 31도가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호황이 돌아갑니다. 소리 들으시죠? 여기서 호황이 돌아가서 얘가 스스로 불을 껐다 켰다 합니다. 이 화학 보일러가 이거는 이 회사 겁니다. 뭐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이거는 겨울이 되면 또 우리가 며칠씩 집을 비우면 화목구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 화목구이는 자기가 스스로 순환모달을 돌려요. 순환모달을 돌려서 계속 물을 돌아다 주도록 해요. 영하에도 그런 센서가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며칠씩 집을 비워도 얼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무를 지금 누면은 내일 아침까지 가요. 지가 스스로 꺼졌다 켰다 또 온도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화목불나는 실용적이에요. 나무도 이 정도면 땡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너무 실용적이고 너무 좋아요.